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먼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일렌 페달스의 페달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마그나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80년대 고릴라 TC35 앰프에서 영감을 받은 마그나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는 진공관 앰프 특유의 크런치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공격적이고 위험한 사운드부터 클린 사운드까지 모두 연출이 가능하며 컨트롤을 올릴 때마다 과격한 드라이브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독립적인 베이스 트래브 미드 컨트롤을 제공하여 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하는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외관을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고릴라 TC35 앰프에서 영감을 받았다. 고릴라가 그려져 있네요. 네. 킹콩이라고 할 수 있는. 혹시 괴수물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뭐 저는 워낙 애니 덕후고 뭐 영화도 좋아하는데 저는 뭐 SF 쪽은 워낙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 최근에 개봉한 그 고질라랑 콩이랑 그거는 못 봤는데 그 전편인 킹 오브 몬스터 를 보면서 이 어렸을 때 그 초대형 괴수들 를 보면서 이 심장이 두근거렸던 그 감흥을 잠시나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저희한테 그런 괴수들은 일단은 후레쉬맨과 이제 마스크맨, 바이오맨에서 이제 그리고 울트라맨까지 그렇죠. 네. 이제 이 그 대형 팬더에서 수입하셔가지고 이제 비디오로 그렇죠. 그때 예전에 이제 광고를 보면서 예전에는 전쟁과 호환 마마가 가장 그렇죠.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이런 이거를 광별한 성인용 비디오를 하네요. 그러면서 그 괴수의 이제 눈을 떴던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이 굉장히 다들 독특한데 이 뭐 호랑이도 있고요. 이 굉장히 지극히 미국스러운 뉴스쿨 타투도 연상이 그죠, 되기도 그죠. 하고 굉장히 뭐랄까 일본의 이레즈미가 연상이 되기도 약간 두 개가 믹스된 것 같아요. 믹스된 적절하게.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 다음 시간에 다뤄볼 이 MB는 망치상어네요. 네. 굉장히 뭐랄까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확인을 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드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러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드라이브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이스 트러블 미드 3밴드 EQ를 제공을 함으로써 연주자가 원하는 부분의 이 음역대를 조절을 하면서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회사의 성향이 이제 맞습니다.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볼륨이 이 12시에다 뒀을 때 클린 사운드보다 볼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조금 더 높여줘야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이 이펙터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볼륨은 11시? 1시를 좀 넘어서야 1대1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네. 특징이 있고 은총 씨가 짚어주려고 하셨던 부분이 저랑 같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페달에서도 약간 중음역대와 고음역대가 살아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뭐랄까 또 특징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 페달도 그렇고 이번 페달도 그렇고 지금 쫀쫀하다. 네. 쫀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게인량을 한번 많이 줘볼게요. 네.
게인을 높였는데 이 저음이 같이 따라서 올라오는 네.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중음역대랑 고음역대가 특히 강조된 페달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게인을 올리면서 저음역대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들과 하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 브랜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만져볼게요. 이번에는 프리앰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게인량을 네? 많이 줄인 상태로 볼륨 좀 더 높여볼게요. 글쎄요, 이 귀로만 느껴지는 바를 설명을 드리자면 컴프가 걸려 있는 듯한 약간의 컴프레싱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도 좀 들고 이게 실제로 그런 내부에서 회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볼륨도 살짝 내려가면서 약간 드라이브에 컴프가 걸린 듯한 네? 질감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조미료로 맛있게 맛을 낸 음식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을 다시 많이 높일 거고 EQ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드를 깎고 약간 퍼지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네요. 마치 기타를 바꿔주시네요. 레스폴과 굉장히 독특한 궁합이 연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인데 이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 요 세 부분이 약간 마치 W자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솟아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이 저번 시간에도 은총 씨가 레드 제플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레스폴에 물렸을 때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네, 든다라는 기분 좋게 마른 소리. 그리고 이 평소에 요즘에 이제 조금 유행하는 느낌의 이 드라이브 사운드들이 있거든요. 그것과는 많이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다라는 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미드를 많이 높이고 게인을 깎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이를 조금 어떻게든 네.
사운드마다 연주자가 다양한 해석을 당연히 하겠지만 은총 씨가 또 정확하게 포착을 한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막 테크닉적인 플레이에 잘 어울리는 페달이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네네.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해줄 수 있는 페달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굉장히 뭐랄까 이 터지함도 가지고 있고 이 약간 컴프가 걸린 듯한 느낌부터 이제 퍼커시브한 느낌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 크런치함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평가를 내고 싶어요. 그 이 페달 오너 그리고 디자이너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현세대를 살고 있는 굉장히 빈티지 매니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이제 뉴스쿨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신구 조합이죠. 그 개맛을 알아 그게 아니고 그 아젠가 여튼 그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디자인을 정말 레트로하게 했으면 와 이거 제대로 빈티지 페달이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페달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모던 지향은 아니다 아닌 것 같고 정말 그 빈티지 매니아들을 위한 빈티지 사운드에 미쳐있는 그런 분들한테 약간 오히려 타겟팅을 해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요거 쳐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레스폴이라든가 팬더 같은 거 그 오리지널 빈티지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 있잖아요. 그런 거 검색해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소리나요. 그 하이 막 확 조여지고 굉장히 막 그르렁그르렁 거리는데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우 풍부하게 나오고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잘 건조되지 못한 빈티지 기타들은 그냥 깽깽거리기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빈티지 기타들은 그 하이 때부터 로우까지가 그렇죠. 폭이 너무 넓어서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음 때부터 초고역 때까지 소리가 나니까 이런 소리가 나요. 깽깽대는 듯 하지만 기분 좋게 말라 했으면서 로우까지 치고 나오는. 그래서 빈티지 레스폴이라던가 빈티지 스트라이크 같은 거 쳤을 때 맞습니다. 진짜 뭐 그르렁깡? 약간 그르렁깡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르렁에서 깡까지 이 소리가 치면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 우디한 사운드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재를 잘 재현해 주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연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전달이 안 될 거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매장 오셔서 기타 연결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은총 씨가 정리한 부분, 제가 정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공감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마그나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한 주 평을 주신다면? 네. 내 리슈 모델을 진정한 빈티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빈티지 사운드를 쫓아가려는 많죠. 흐름 자체가 아티스트들 그렇죠? 그리고 뮤지션들 그리고 요즘 밴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레트로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뭐 사실 좀 갈리긴 합니다. 네네. 뭐 60, 70년대를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나는 8, 90년대야라고 이제는 이제 90년대도 정말 그죠? 뭐 슬프게는 슬프게 됐지만 저희한테는 사실 그게 그 상시 때 시절인데 최신식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회귀해야 되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부해야 되는 사운드가 돼버렸어요. 90년대 사운드조차도 그런 것처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80년대 사실 초반도 좀 힘들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하드록 전성기가 막 거의 정점을 가다가 네네. 80년대에서 네네. 이제 네네. 빵 터졌죠 정말. 그래서 80년대는 취소하고 60년대에서 70년대 후반까지 네 후반까지 사운드를 버무릴 수 있는 그런 빈티지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보기 드문 청년일세 굉장히 뭐랄까요 이 젊은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젊은 느낌을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있는데 이 레트로 에 열광하는 청년의 느낌을 담은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뭐랄까 이 정확한 빈티지 복각이라기보단 이 빈티지함을 쫓는 청년들의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점수 이렇게 드리진 않는데 오늘은 약간 좀 재밌는 점수 드려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8.0 8.7 네. 네, 독특한 점수 네. 그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타겟팅을 드리면 내 메인 기타가 깁슨 그러니까 리슈 모델이 네. 뭐 어쨌든 지금 다 리슈 모델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커스텀 샵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깁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혹은 팬던데도 내가 리슈 모델 아니면 혹은 커스텀샵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페달과 한번 궁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 네. 달려있는 애들은 이 페달과 같이 쓰면 네네네. 좋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세일앤페달스의 컴프레서를 네. 찾아뵐 거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